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저지른 영상. 이번엔 3위부터 1위까지 정말 최고의 영상들만 준비했습니다. 자, 바람핀 여자친구에게 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 사실 3년 전에 나왔는데도요. 복수 영상 중에 레전드로 통하고 있는 영상이죠. 영상 속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하트 박스를 건넵니다. 여성은 너무 감동한 듯 막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자기 하고 있는데 남성은 부끄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차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남성은요,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마치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자동차 안에 그 여자를 넣어놓고 하트 모양 상자를 건네고 밖으로 나와서는 문이 잠겼는지 확인을 합니다. 차 안에 있는 여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기뻐하면서 상자를 열기 시작하죠. 자, 영상 확인하실게요. 큰 그림 그리셨어요, 이분. 영상으로 볼게요. 아우세요. 파라빈. 아이 발리. 아이 발리. 알라비아. 아, depois me fala se você gostou. Tá, boy. Calma aí, deixa eu fechar o vídeo aqui. 여자 맞아? 바리야 sacanagem. Mas será que esse punhado de insetos asquerosos é o único presente de aniversário? 여자 목소리 상당하네요.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사실 욕을 내뱉는데요. 네, 이 영상이 남성의 복수가 너무 통쾌하다라고 퍼지면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의 제목은 이래요. 이 영상의 제목이요. 자, Boyfriends gets revenge on cheating girlfriend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리벤지 아시죠? 리벤지, 복수예요. 복수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남자친구가 복수하다 on 누구에게? 바람핀 여자친구에게 치팅한다는 게 바람폈다는 뜻이에요. 영어 선생님이라 갑자기 그냥 영어를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팅이요? 네 맞아요. 치팅. 왜 우리에게도 뭐 치팅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뒤에서 약간 호박식 가는 거, 뭐 뒤에서 바람피는 거. 자, 3위였고요.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2위는 과연 어떤 걸까요? 아, 나 이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이 영상 봤어요? 이 영상 봤어? 나 이거 한 1년, 2년 전쯤에 본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이 영상이 뭔지 몰랐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2014년에 있던 영상이에요. 러시아에 프로복싱 선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남자 니콜라이 블라센코예요. 29살의 이 남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자신의 아내를 한 조직폭력배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33살의 레온드 예브더브스보브가 그 여자를 VIP룸으로 초대한 거야. 남편이 없는데 아내를 초대했어. 그러면서 여자가 안 가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그녀를 끌고 가는 도중에 불미스러운 성추행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 현장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남자는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 조직폭력배예요. 러시아의 조직폭력배들이야. 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이제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자, 프로복싱 선수와의 1대 10,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처음에는 설명을 해요. 이 쉐끼들, 니네가 지금 말이 돼, 이게? 화가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 신경도 안 쓰고 담배나 피고 있죠.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 어이? 어이? 뭐 이렇게 한 방에 다 썰어 쓰러지나요? 다들 섣불리 덤비질 않아요. 1대1로 했다간 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이! 쓰러졌어요! 개멋있다. 개멋있다. 또 봐야지. 또 봐야지. 언니, 언니, 저도 저런 남친 좀 찾아주세요. 그래, 갑자기 나 복싱하는 남자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 자, 그런데요, 그게 있대요. 복싱하는 선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 이게 태권도하고 복싱은 틀리잖아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싱 남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외국에서 한 공원에서 껄렁해 보이는 두 남자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커플이 지나가요. 근데 화가 났던 하얀 옷차림의 남성이 이 지나가는 커플 여자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막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건드린 이 두 남자한테 완전 보복을 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복싱 선수였던 거죠.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원에 이 두 남자가 이제 뭐 서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갑니다. 어머. 저 다시 봐야 되겠어. 다시 봐야 돼. 다시 잠깐 다시 볼게. 다시 볼게. 통쾌하다. 이거 진짜 통쾌하다, 얘들아. 이건 진짜 통쾌하다. 여자가 말릴 틈도 없었어. 이거 진짜 오늘의 최고의 사이다 영상으로 인정합니다. 자, 오늘의 1위 마지막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영상이고 아마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야? 2014년 12월 16일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명 쇼핑몰 야외 주차장에서 알몸으로 한 남녀가 발견됐죠. 그런데 이 남녀는 사실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낮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누구였냐? 바로 이 차 안에서 알몸으로 뒹굴고 있는 남자의 부인이었고
알몸으로 뒹굴기는 여자의 언니였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 여자의 남편과 그 여자의 여동생이 바람이 난 상황이었죠. 사실 그 여자 이름은 29살의 팅수예요. 팅수는 요즘 남편과 여동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했는데 두 사람이 위치가 같은 곳으로 잡혔어요. 즉각 그녀는 두 둘이 같이 있는 쇼핑몰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정신없이 알몸으로 뒹굴고 있는 이 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스페어키로 차문을 열었죠. 딱! 차문이 갑자기 열리자 알몸으로 있던 두 사람은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면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언니가 그 차문에서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은 그냥 석고상처럼 멈춰버렸어요. 그들은 허겁지겁 차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들은 제대로 옷을 거칠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팅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그들의 널브러진 옷이 들어있는 그 차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락을 걸어버렸죠. 당황한 남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그 안에 내 옷이. 그 여자는 남편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씩 웃었죠. 그리고 그녀는 유유히 차문이 굳게 닫힌 문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바로 불쌍한 남편과 여동생, 그 둘은 알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됐고 이렇게 사진까지 남으며 전 세계 해외 토픽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유유히 그 둘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최고의 복수극을 벌인 팅수! 그녀는 수개월 전 임신했을 때부터 자신의 남편과 여동생의 관계를 의심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이런 남자랑 같이 살 필요 없죠. 우! 사이다! 오늘의 통쾌한 복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